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는 살면서 가끔 큰 벽에 가로막힌 듯한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지금 욥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욥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은 먼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욥 앞에 지나가시는데 욥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움직이고 계시지만 욥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욥 앞에 지나가시며 움직이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의 것들을 빼앗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동안 욥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여기서 나오는 라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강한 존재, 그 존재를 말하는데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실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4절과 15절, 16절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욥은 도무지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죠. 도무지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욥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까닭 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사실 이 욥에게 고난을 줄 때의 사탄의 계획이 바로 까닭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까닭없이 고난을 주신다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궁리해도 이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욥이 발부둥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19절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강하시기 때문에 힘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법정에서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고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자기 안에 괴로운 마음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에 좌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온전하다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있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정도가 되어져 버리니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욥을 바라보실 때에 정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도 내가 생각할 때 온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나를 천하게 여기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욥의 주장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 정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했더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 때가 가끔 생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또 천히 여기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욥이 고난이 길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 지금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고 관심도 갖지 않으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악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욥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관심 밖에 있다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데요. 24절이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악인과 같이 고난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불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욥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의 말처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주장처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계실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으시든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죠. 지금 우리에게 긴 시간의 고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좋은 교회, 좋은 TV.